눈이 예쁘다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아니야? 아직도 와? 켰어. 아니 지금 그쳤어. 아까 아침 엄청 많이 했어. 어, 아침에 진짜 많이 했어. 켜졌어. 사이비 좀. 아직 아니 안 쌓였어. 이제 봤다. 어? 안 쌓였어? 내 걸 가져올까? 다 거의 녹았어. 아, 소리도 괜찮네. 한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대출! 안녕하세요. 멋지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러게요. V라이브, 단체 라이브는 또 오랜만이네요. 그쵸, 저희가 해외 다녀온 뒤로 V앱은, 단체 V앱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와우. 그동안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저희요? 네, 우리요. 저희는 저희 이제... 근황을 누가 한 명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얘기하세요. 백규 씨. 저희는 일본 이제 내일이면 가야 돼서 그 일본 공연 준비를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습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딜 다녀왔죠? 푸에르토리코랑 도미니카요. 오호. 네, 저희가 남미를 또 갔다 왔죠. 네. 잠깐만, 이후드티 그거 아니야? 연습생 때부터 입었던 거. 저 오랜만에 보네. 아니, 이후드티 누가 귀엽다고 하길래. 이거 후라이드 치킨 후드티. 후치? 네. 네, 아무튼 저희가 남미 투어를 무사히 잘 끝내고 지금 또 이제 일본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다들 피곤해 보인다. 이게 희한하게 숙소에서 하면은 다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조명 조용해져서 그래. 왜냐면 집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여기 집이니까 좀 조용히 말해야 돼서 약간 나른나른해서. 저번 단체 라이브가 연습실이었는데 텐션이 그때 미쳐가지고 완전. 지금 또 그때랑 비교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실은 아무리 크게 해도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연습실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숙소는 여기 바로 이제 옆집이나 이렇게 바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깜짝이야. 눈치 안 봐요. 네, 뭐 생일날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푸에르토리코 그레이스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케이크 주시고 멤버들이 축하한다 해주고 제 한국이랑 일본에 계시는 그레이스 여러분들도 카페에서 글을 축하해 주신다고 글 많이 써주시고 네. 뭐 다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네, 축하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저희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일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 저기 어디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생일을 맞이했죠. 한국 팬이랑 한국 외국 팬이랑 한국 팬들 뭐가 달라요? 그 남미 팬분들이 확실히 그 흥의 나라잖아요. 텐션이 확실히 진짜 높긴 높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행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다고. 그럼 한국 팬분들하고 외국 팬들의 차이는 한국 팬분들은 일단 한국어를 좀 쓰고요. 정말 큰 차이죠. 확실히 그 남미 정확하게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예요. 남미는 저기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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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차이는 없어요. 저희를 다 똑같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게. 네. 똑같은 부분이라 네. 그냥 다만 좀 굳이 얘기하자면 흥이 좀 많이 넘치셨다는 거. 싱가포르로 오세요. 싱가포르. 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최고지. 그쵸, 한국어 좋죠. 오늘 여기 서울은 지금 밖에 눈이 와요. 맞아요. 지금은 그쳤을걸요. 그래요? 아까 엄청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맞아요. 아침에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아, 한국은 흥이 없다. 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남미 쪽 분들이 흥이 좀 더 많다. 우리나라도 흥이 많지만 살짝 동양 분들은 거의 이제 살짝 수줍음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서양 쪽이나 이런 분들은 마인드가 좀 오픈 마인드라서 뭐 낯도 잘 안 가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흥 넘치는 건 그레이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안 쌓였어요. 그 비가 와서 바닥이 젖어서 그런가 안 쌓이더라고요. 눈이 와요. 눈이 와. 눈이 와. 오늘
기분이 좀 좋아요. 눈이 와서. 맞아. 진짜 어, 설렌다. 뭔가 눈이 펑펑 내리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 사실 이렇게 오늘은 좀 더 조용할 수가 있는 게 어, 저희 옆집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을까 봐 지금은 또 나른나른하게. 미국에 한번 놀러 미국에 한번 오세요. 어? 미국 얼마 전에 갔는데? 뉴욕 경유한다고 뉴욕에 한번 갔습니다. 잠깐밖에 나왔다 잠깐. 잠깐 그 풍경 구경하고 30분 정도? 그래도 뉴욕 땅은 밟고 왔잖아요. 그쵸.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TMI. 오늘 눈이 왔네요. 안 돼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맞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겨울이 다 끝났는데? 그치 이제 어, 작년에도 안 오지 않았어? 작년에도 안 왔어. 나 아침에 딱 이렇게 자고 눈 떴는데 밖에 눈이 파바바박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백계시 탈색 몇 번 했어요? 저요? 한 번이요. 저 원래 두 번 하려고 했는데 두 번 하면은 그 제가 두피가 약해가지고 두피가 좀 화상 입을까 봐 한 번만 하고 그냥 색 입혔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그 저녁은 다들 드셨어요? 먹었어요. 네, 네, 다들 먹었다고 하네요. 불과 한 시간 전에 떡볶이 먹고 왔습니다. 와우. 혹시 닭가슴살 드셨나요? 당연하죠. 이야. 역시 한은 씨. 형 점심 뭐 먹을 거야? 닭가슴살. 와. 멋있어. 멋있어. 하찬 씨 댓글 읽냐고 대형이 끼셨는지 바로 그냥 뭐 맛있게 먹어. 바로 나가. 내일부터 한파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래. 아 맞아요.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근데 또 눈비가 온 탓이어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가라앉았죠. 어제 세민이가 핸드폰 보면서 막 자꾸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영이 형이랑 나랑 뭐 이상한 거 보나 하고 이렇게 야 너 뭐 봐 이랬더니 미세먼지. 미세먼지 몇 시 백결이 백결이가 미세먼지 엄청 많이 봐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좀 그쪽은 미세먼지야? 우리는 우리 무대 보고 웃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니 막 엄청 무서운 핸드폰 보면서 그래서 어. 형 뭐 봐? 그러고 보잖아? 어. 그러면 우리 무대 영상 보면서 엄청 웃어. 행복해서 그래. 행복해서 행복한가 봐. 원녀 또 언제 컴백해요? 저희요? 아직은 예정된 건 노력 중이에요. 올해 중엔 나오겠죠. 네. 아, 올해 안에. 근데 저희 지금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있을 거. 걸렸다. 네, 있어요. 너무 빨리 해야죠. 어, 서두르면 또 안 좋으니까 천천히. 아직 남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아직 해외 스케줄이 많이 있으니까. 또 병행하면서 해야죠. 아마 네. 근데 해외 스케줄 하는 동안에 곡이 정해져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앨범 준비를 조금씩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상 들은 건 없어가지고. 아, 그쵸. 7월에도 해외 투어가 있긴 한데 그 아마 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있었는데 이제 막 저희 계속 해외에 있으니까 이제 다음 카페에 이제 댓글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댓글 파티를 했는데 이제 막 한국 팬들이 우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제 뭐 미니 팬미팅 이렇게 주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그 이 투어 7월 달에 있는 투어 스케줄 그 SNS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그 전날 바로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오니까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라틴 아메리카 그것 때문에 약간 그랬었다는 미안했다 막 이런 거 있었나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전혀 몰랐었고 아, 제 기타 영상은 저희가 일본 스케줄에 갈 때 아마 편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마. 겨울 여름 난 겨울이 더 좋아. 나도 겨울. 나도 겨울. 나는 겨울. 열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에 옷을 너무 많이 갈아입어야 돼. 그리고 또 벌레. 벌레 엄청 많아. 여름 찐득찐득해. 맞아. 찐득찐득해서 힘들어. 어제 날씨 진짜 봄날이었죠 사실. 맞아. 어제 날씨 진짜 따뜻했어요. 진짜. 그레이스 마음처럼 따뜻해. 오늘은 꿈에 호련 형이 나오고 콘서트 사인볼을 던져줬대요. 와우. 이
발음 그거 아니야? 호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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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라이브의 썸네일 사진 언제 올려줘요? 오늘 썸네일 뭐야? 썸네일 사진 뭐 했어? 몰라. 저희 그 단체로 찍은 거. 아. 아, 바닷가에서? 네. 그 진짜 이쁘던데. 바다가 확실해요? 아, 풍경은 이쁘던데. 억지로 이쁘다 하는 것 같은데. 아, 풍경, 풍경. 사실 우리 그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엄청 흩날렸거든요. 근데 풍경은 엄청 이쁘게 나와가지고 핸드폰에 좀 저장돼 있는 게 좀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그렇습니다. 남미 쪽의 바닷가가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맑아. 일조량도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주도 같은 느낌? 가보진 않았어. 제주도? 응. 제주도 안 갔어? 진짜? 진짜로? 수학여행도? 수학여행도 안 갔어? 설악산 갔어. 와, 한 번도 안 가봤어. 설악산으로 갔어? 아, 진짜? 뭐하는 학교야? 어, 우리 불교 학교였어. 그럴 수 있어. 아, 낙산사 갔나 보네. 야, 그럴 수 있지. 성도? 아, 성도? 성도 아니지. 어디야? 무슨 학교길래 그래? 그 다대포 쪽. 그, 아무튼 그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때잖아. 그 사고가 뭐. 오케이. 와, 저는 수학여행 때. 진영아 그만해라. 뭘 그만하라는 거죠? 진영. 네. 아 누구 팬분이 이름이 진영? 어쨌든 네 저는 또 수학여행을 다 제주도로 가지 않았어요. 맞아 제주도. 네. 고등학교 때 저도 제주도로 갔었어. 좋겠다.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안 갔고. 근데 수학여행 밑에 사람들은 올라가고 위에 애들은 밑으로 가잖아. 맞아. 현장 체험학습 이런 거 갈 때 위로 가던가 막 이렇게 하잖아. 나 롯데월드 갔어. 그런가? 어. 오. 내 첫 서울 여행기였어. 어? 나도 롯데월드. 나 에버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가고 그랬는데. 어,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에버랜드 갔어. 나도 나도. T익스프레스 타려고 3시간 기다렸다가 무서워 가지고 그냥 맞아. 내려왔어. 오. T익스프레스 탄다고 다 줄 서고 막. 거의 다 비슷하구나. 나도 한 번은 제주도, 한 번은 에버랜드 갔는데. 오. 해병대 체험은 안 갔어요? 어, 우리 안 갔어. 아, 갔어. 우리 안 갔어. 그냥 극히 울려. 뭐, 에버랜드 이런 거 안 가고 해병대 체험 갔는데. 수학여행이랑 어? 아, 수학여행은 제주도 갔지. 수련회로? 어, 수련회. 아, 수련회로. 우리는 수련회 산속으로 많이 갔어. 맞아, 맞아. 근데 그런 데가 진짜 재밌어. 극히 훈련하고 이게 맞아. 친구들 간의 의지를 다지고 이 막 그럼 군대 가요? 예? 예? 왜 그러죠? 예스! 해병대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영 씨? 저 해병대 체험 저 한 수십 번 나갔어요. 아, 아~ 현장. 야. 그러면 이제 체험이 아니고 저 달마다 나갔거든요. 찐. 아~ 한 500일 정도? 아, 체험을 시켜주는 진짜 해병대였잖아요. 리얼. 달마다 이제 입소하시면은 거기 와서 연주해 주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하면 이제 부모님들끼리 오고 뭐 가족끼리 뭐 오고 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 그 수학여행 갈 때 한라산 정상까지 안 갔어요? 저희는 갔어. 시간이 없어서 중턱까지만 가고 못 갔어요. 저희는 거기 갔어요. 그 이거 둘레길이라고. 아 나도 맞아. 올레길.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라산 갈 사람 글로 가고 아, 산 타기 싫어서 그 돌는 걸로. 아 근데 나도 기억상 정상 찍는데 너무 힘들더라. 어, 진짜. 형 몇 살 때 갔는데? 나 고등학교 때 갔지. 다 18 어? 그럼 너 중학생 때 아니야? 아,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어. 아. 근데 그때 나 그때 날라다녔거든. 어? 그때 날라다녔어. 가벼워. 거짓말하면 안 돼. 진짜로? 아, 근데 고1 때는 수련회를 가지 않나? 그치. 나 수학여행 고1 때 수련회 갔어. 고등학교 어. 2학년 때 수학여행 가고. 우린 고1 때 수학여행 가고 고3 때 졸업여행을 갔었던가? 그랬을 거야. 어 맞다 졸업여행. 아, 졸업여행 있었지. 우린 졸업여행이 없어졌어. 졸업여행이 저희도 졸업여행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졸업여행이 졸업여행이 좀 재밌어. 졸업여행이 세배차. 진짜 자유로워. 그럼 그거 알죠? 그 이제 고3 수능 다 끝나고 이제 할 때 그 사이에 영화관 하나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영화 보고. 어 진짜? 그런 거 없었어? 우린 그런 거 없었어. 시청각 그러지 않았어? 그때는? 어? 학교를 거의 안 오잖아. 그때는 대학교로 OT를 가지 거의. 그렇지 거의 그런 거죠. 좋아했다고? 영화관을 빌려서 왜? 아니 그거를 학교에 해줬대. 영화를 보려고. 언제? 고3 수능 끝나고. 아 수능 끝나고. 우리는 수능 끝나고 창급 잡고 뭐
뭐? 뭐? 이게 더 쇼킹한데? 그게 더 신기하다. 우리는 그거잖아. 이렇게 초원이잖아 우리는. 아, 그러니까 이제 챙겨와서 그 반 앞에 나가서 운동장 그 길 있잖아.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래. 이야, 강원도 클라스. 좋다. 그러니까 살짝 옛날에 그거지 기술과정 시간에 뭐 만들어 놓은 거랑. 아 맞아, 샐러드. 옛날에 과학 시간에 두부 만들어 본 사람. 두부 안 두부 안 아 두부 안 들어 본 거 같은데. 초등학생 때 만들어 본 거잖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때 무슨 그 헝겊? 아 맞아 맞아 맞아. 헝겊 이렇게 뭐 나무판 띄어가지고. 아아 나도 안 좋았대. 그래서 집에서 때 김치 시간. 아 맞아. 김치 싸우는 거. 그래서 그 만든 날 김치 싸우라고 선생님 하시면. 아 맞아 맞아 기억난다. 그때 삼겹살에 비빔면 먹어야지. 감자는 안 구웠어요? 뭐요? 아 물어봐가지고 댓글에. 아 감자는 안 구웠냐고. 감자 안 구웠어요. 강원도 사람들 그렇게 맨날 감자 안 먹어요. 맞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네. 강원도 그냥 물어봐가지고. 네, 아, 내가 네. 얘기한 거 아니라고. 강분감. 나 숙소 지역 끝나는 거야. 무튼 그냥 예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거짓말 치는 게 막 버스 요금 없으면 감자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가 거짓말로. 맞아 그럴 때 있어. 연습생 초기 때인가 데뷔하고 나서인가 강원도에는 버스비 없으면 감자 된다고 막. 근데 얘들이 갔는데 지들도 감자 된다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잖아. 그 알감자. 알감자 몇 개. 알감자면은 5개. 어, 큰 감자면 3개. 아니 지역 감정이 아니라 감자 누가 물어봤어. 근데 나는 그거 진짜 믿었었는데 며칠 동안. 나도 믿었었다니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얘 혼자만 우리...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텐데 둘이 직접 갔다 왔다고 막.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도 그거 얘기했는데 교수님도 믿으셔가지고. 맞아. 와. 감자 대신 고구마.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말하는 게. 그래서 믿을 만한. 맞아. 좀 그때는 좀 신용이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아니, 그때는 당연하지. 아 그렇게 되면 그런 건가? 네, 뭐 다들 보고 싶다는데요. 유럽 투어에서 제일 기대되는 곳? 저는 다 기대되는데 이번에 한 번에 모든 이제 모든은 아닌데 많은 이제 나라들을 좀 갈 수 있으니까 기대가 돼서 다 기대가 됩니다. 먼저 노잼 랭킹 해주세요. 부동의 아. 1위는 뭐 그분 아니겠어요? 네? 뭐가? 아니 말을 랭킹하자매. 어. 아, 1등... 뭐 제일 안 웃긴 사람. 응. 제일 안 웃긴 사람? 나 나일 것 같은데. 나지. 어쩌라고. 노잼 아니야. 노잼 아니야. 어, 노잼 아니다. 노잼 아니야. 노잼 아니야. 노잼? 한 명씩 얘기. 제일 재미없는 사람. 제일 재미없는 사람? 난 나일 것 같아.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내 개그 코드가 그 상대방한테 아, 그 상대방 개그 코드가 나하고 안 맞다라는 노잼 기준이 아. 있을 거 아니야. 난 없는 것 같은데. 누구 뭐 이제 이렇게 딱 드립을 들었는데 이 사람 드립은 내 개그 코드는 별로 안 맞다 이런 사람 혹시 있나 싶어서. 세민이 먼저 아니 먼저 얘기하자. 아, 세민이란 줄 알았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는. 링기는 세민이라고 이렇게 넘겨주면서 세민이라고 찍은 것 같은데. 아, 예. 옛날에는 진현이 형이 좀 노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탑3 안에 들어요. 진짜. 어. 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이 텐션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랭킹이 많이 바뀌어요. 어, 맞아. 온도 차이 엄청나. 맞아. 그래서 아, 난 근데 이거 한 명 골라야지. 정적. 일단 전 보류. 아... 보류. 자 하늘 씨. 나는 없어. 예. 형도? 난 다 괜찮아. 없으면 기권하셔도 됩니다. 네. 기권. 기권. 다음. 저요. 저는 노잼. 어. 살짝 은근 이거 자존심. 그 어. 그러게요. 어. 좀. 저 진현이요. 진현이 형, 진현이 형이 플러스 1 서운하셨습니다. 아 나는 진현이를 나는 진현이를 웃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내가 웃기보다는 항상 나는 당해보질 않았거든. 웃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혜 씨가 1등. 아 그러게 한 표 받았지. 지금 1등입니다. 아. 자, 아,
그래서 저도 그 호랑이랑 비슷한 이유라면 저도 하늘이를 뽑겠어요. 제가 뭐 할 때마다 제일 크게 웃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웃어요. 뭔지 알죠? 근데 형은 웃길 수밖에 없어. 형은 그냥 존재 자체가 웃겨. 봐.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하영이 형이 웃긴 것도 웃긴 건데 진현이 형은 어떤 사람이 하영이 형을 이용했을 때 많이 웃는 것 같아. 그지? 이용했을 때. 아니야 그리고 그 하늘이 개그 코드가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몸개그예요. 아 저 몸개그 완전 좋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나는 내가 몸개그를 안 했는데 웃고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쁜 거 있죠. 아, 하영이 형한테는 그러면 몸개그가 아니라 형은 그냥 몸 자체가 개그. 그러면 우리가 뽑지 말고 팬들한테 한번 그걸 해보자. 오케이. 팬분들 제일 노잼일 것 같은 사람 적어주세요. 자 그럼 그때 동안 올라오는 동안 딴 얘기도 뭔가 나도 내가 좀 나올 것 같긴 한 게 아재라고 댓글 안 올라오는 거 나만 그런 거야? 김진현 정세민 저요? 정세민 진짜 너무들하다 나 얼마쯤인데 의연 정세민 세미 원탑이네 당첨 내가 김진현 여러분 세민이 A형이에요 아니야 나 A형이 소심하잖아 네 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네 오케이 그러면은 노잼은 저는 걸로 저는 걸로 아 저는 걸로 저인 걸로 충격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충격 먹지 않아 왜냐면은 그게 있어 나는 개그맨이 아니니까 안 웃겨도 돼 그래요 난 맞아. 노래로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요 아니면 내가 개그맨 했지 웃겼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좋았고요 네 일단 좀 자존심 하라 네 어쨌든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미안타 난 내 인생에서 너가 제일 웃겼어 세민아 웃겼어래 과거형이야 아 이디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니고 웃긴 놈이라는 거네 근데 나는 딱 특징이 그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웃기대 근데 이게 한 진짜 한 친한이 1년 이상 가잖아 그럼 그때부터 노잼이야 왜냐면 그 소재를 다 1년 만에 다 쓰거든 알지. 그 첫날만 막 첫날 본 날에 다 써버려. 맞아. 난 요즘 하영이 형이 제일 웃겨. 하영이 형은 진짜. 하영이 형 그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얼굴만 봐도 되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야. 바라만 봐도 재밌어. 하영이 형 좀 그거 같아. 이게 막 만화 같은데 보면 풀 있잖아. 풀 막 바람 불면은 풀 막 날아가는 그런 막 너무 쉽게 팔랑팔랑 거리는 그런 풀 같아. 사람이. 진짜 재밌어. 그 뭐지 그 좋은 건가요? 약간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멋있다. 그 그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쫄라는 같은 거. 그거를 발만 좀 바닥에다 붙여놓고 바람 불면 이렇게 되잖아. 그거 이거 뭐지? 풍선? 어, 풍선 그 이게 무슨 풍선이야? 아 이 행사용 풍선? 어. 아 그렇죠 그거 같아.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그냥 펄럭거린다. 펄럭거린다. 요새도 술 마셔요? 네? 댓글에 아니 근데 이 댓글은 왜 자꾸 이렇게 댓글에 준오빠 요즘 술을 마셨나요? 뭐 안 먹진 않았죠 가끔 조금 먹잖아요 그쵸 그래요 네 나의 술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항상 계시네 지금도 마신 것 같은데 아니죠? 리더 오빠 폰 같은데 화질이 짱 좋아요. 맞아요. 제이형 거 폰이에요. 싫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화질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만. 일주일 동안 땡땡 없이.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땡땡 없이 살아야 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절대 못 산다. 이거 없이 절대 못 산다? 뭐 먹는 거라든지 엄카? 와 정답 그럼 의현이 형은 엄카 활찬이 형은? 저는 요즘 안경 안경 없이는 못 살죠 그렇죠. 안경을 한 번씩 벗고 오면 조금 뭐지 여백의 미가 좀 가득해 사람이 깨끗해져 어. 그럼 지금은 더럽던 소리니?
아니 뭐 항상 깨끗하지만. 오. 자 다음 씨. 저 렌즈? 핸드폰. 아 핸드폰. 아 무조건 핸드폰. 아, 두 글자만 아니었어? 아니야? 바보야? 땡땡이라길래 나 두 글자만. 너 두 글자 생각하고 있어. 셀폰. 오케이. 셀폰. 셀폰. 디알. 나는 두 글자로만 해야 됩니다. 술. 어? 아니지. 소주. 알코올. 소주 맥주. 와인. 아니 내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정도로 그러진 않습니다. 땡땡 없이 뭔가 있어. 여기 현실적이래. 뭐 그런 거 말고 랩메이킹 이런 거 말고 비트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없으면은 진짜 이거 없이는 중간에 포기할 것 같다. 그레이스? 아니 두 글자로요. 팬분 팬분 아막그막 물질적인 이런 거에서 모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딱히 물질적인 거에 그렇게 의미를 안 두었어. 딱히 너 왜 그래? 넘겨 아니 진짜 넥스트. 나 넥스트. 저는 없습니다. 저도 오케이. 핸드폰이요. 핸드폰. 자 제이 씨. 저요? 네. 저는 그레이스죠. 넘겨. 아니 그거 말고 넘겨. 그건 영순이잖아. 현실적인 대답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이 씨. 너무 현실적이라 한번 했어요. 넥스트. 자, 너무 다시, 현실적이라. 다시 제이 씨 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팬분. 아 팬분 말고. 야, 봐봐. 톤이 왜 저래? 팬분. 된 거야? 응. 아 된 거야. 응. 넘겨래. 호령 씨. 저는 먼녀요. 넘겨. 자. 아. 진현이 형은 벤치. 헬스. 벤치. 덤벨 이런 거. 피티. 프로틴. 야. 저도. 야. 헬스장. 저도 식비. 아 식비. 아니 득근 먹어야죠 사람이. 식비. 그러면 그럼 식비만 있고 일주일 동안 운동 못 해도 안 돼. 저는 가족. 죄송합니다. 다시 저는 음식. 그건 누구나 다 그렇죠. 다시 마지막 기회. 뭔가. 하나, 둘, 노잼 셋. 어떻게 노잼 아, 발성했다 이거. 지었자. 하나, 둘, 셋. 저는 아 넘겨. 넘겨. 자, 와 그렇답니다. 와 아재 개그 하나 달래요. 아재 개그요? 저 아재 개그 근데 잘 몰라요, 진짜. 아 우리 아직 젊어서. 하여튼 동희 형은 좀 이런 그걸 몰라요. 동희 형은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데 아재니까 개그해달라고 그렇게 해석했지 형. 아, 아재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재 개그 아니고 아재 띄우고 개그 띄어쓰기를 하시네. 아 띄어쓰기를 해주셨더라고. 아 진짜. 아무튼 네. 요즘 최근에 검색한 세 가지. 갑분싸. 저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날씨. 와우. 야 너 나중에 기상청에 취직해라 다시. 다시는 뭐야? 다시? 원래 기상청 직원이었어? 뭐 없어요? 검색한 거. 검색한 거. 뭐 아재 개그 중에? 아니 아재 개그 왜? 그냥 요새 검색한 거 세 가지. 저는 이태원 클땡땡. 아 이태원 사랑의 불땡땡. 사랑의 불시차. 네. 아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너무 많이 하더라고. 맞아. 근데 옆에서 어떡해 이러는데. 제가 언제요? 왔어? 조만간 드라마 보면서 울 수도 있어. 진짜. 아, 원래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드라마 요새 좀 재밌잖아요. 맞아. 네. 동현이 민증 사진 언제 보여줘? 저요. 민증 사진? 형 운전면허 사진 보여주면 안 돼? 안 돼. 큰일 나. 그건 큰일 나. 왜 민증 사진? 아 저 때 개인마 그 라이브 했었을 때 주민등록증 사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자꾸 지갑을 놔두거나 신분증이 팀장님한테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렸거든요. 사랑의 부식차 시작하기 전에 브이앱 끝내주세요. 언제? 그거 가서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다는 말이겠죠? 야 오늘 많이 아니면 이렇게 같이. 오늘 막방이다. 아, 오늘 하는 날이야. 오늘 막방이야 막방. 아 진짜? 아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잖아. 그 막방이니까 끝나지. 그 이태원 클래스 그 저 6화까지 봤거든요. 재밌어? 어 완전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이제 사랑 얘기야 아니면 범죄 얘기야 뭐야? 그게 원래 웹툰이야. 그 군인 얘기 아니야? 군인 예? 얘기. 아니, 아니야. 그건 사랑의 무시차. 아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이태원 클래스. 아 말하면 재미없어 봐야 돼. 오케이. 그거 맞아. 난 다음 완결남 봐야지. 그래요. 요새 드라마가 재밌는 게 유튜브에 한 번씩 봤거든요. 저도 뜨는 거 그 이태원 그거는 좀 재밌어 보이던데. 그거 6화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태원? 모르겠어요. 뭐 근데 6화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어디서 하는 거야? JTBC. 아 JTBC. 그래? 아니, 자, 연기를 잘하셔 다들. 멤버 중에 단둘이 식사할 사람을 고른다면? 저는 저 혼자 할래요. 아니 무조건. 무조건 저랑 할래요. 자기애가 강한 멤버. 다운. 없나요? 난 일단 진현이 형이랑 먹으면 안 돼. 아니 좋겠구나. 좋겠구나? 그래. 아, 일단 한혜랑 먹으면 다 단백질 먹어야 돼. 돼. 반찬이 일단 프로틴이야. 엔드 닭가슴살. 맞아. 아 싫어 싫어. 일단 의연이랑 저랑 같이 먹으면은 엄청 남겨요. 오, 아 많이 시키니? 아니면은 둘 다 손이 커가지고 맞아. 많이 시켜놓고 다 남겨. 맞아 맞아. 배고팠을 때 아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시켰는데 반은 못 먹어. 한혜 씨는 있어요? 뭐요? 아니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아. 왜 화내대요? 뭐요? 매력적이야. 저는 백결이요. 야, 저도 들었어요. 나 해줘. 전 다 좋아요. 그래요, 뭐 반찬이 프로틴이지만. 호르표. 호르표 손가락 하트 해주세요. 오야, 오야. 호르표. 자, 의현 씨도 하트 부탁한대요. 네. 갑분싸. 그 다른 분들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뭐 누구랑 먹든 다 좋아해요 저는. 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해. 그 저기 뭐야 질문이. 아 근데 꼽을 수가 없어. 아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해서 그냥 꼽기야. 솔직히 누구랑 먹든 상관없어. 나 내 배만 차면 돼 지금. 근데 딱 아, 지금? 그건 있어. 지금 배고파. 나 저녁 안 먹고. 재형이랑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현실. 맞아. 주잖아 막 우리 먹으러. 맞아 맞아. 그리고 남겨. 맞아 맞아. 다음 시도 하트 쪽 해달래요. 뼈 소리가 뼈 소리가 맞는다. 내가 저 형 골다공증 온 거 아니야? 손목이 사갔어 손목이. 터널 증후군이 있으세요? 손 안 움직였어? 자 저녁에 안 먹었네요. 아, 그 저녁 시간을 놓쳤어요. 아, 오케이. 원래 놓친 저녁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네.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요? 점액추, 점액추. 점액추, 점액추 해주세요. 점액추. 점액추. 뼈 소리 들렸나 봐. 뼈 소리 웃기다고 댓글 올라오네. 아, 저녁 메뉴 추천해. 점액추. 아 해달라고 내가. 아. 내가 안 먹으니까 내려 해줘야지. 어? 화를 내. 범규 씨 이거 살짝 잘라서 좀 안 돼요? 그럼 내가 해줄게요. 네네. 야채 채소 비빔밥. 와. 그 야채 채소는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많이 들어있는. 어, 배로 들어가 있는. 자. 국밥 대 족발. 네? 국밥 대 족발. 족발 시키고 아 국밥 시켜서 국밥이랑 쑥 시켜서 먹겠습니다. 아. 그걸만이면 돼요. 근데 음료수도 같이 먹으라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침착해요들. 그렇죠, 야채 챙겨. 근데 옛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게 채소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틀린 말. 아니 채소, 틀린 말도 있긴 한데 채소라 이런 거 잔뜩 먹으면 키 큰데 해서 전 잔뜩 먹거든요. 채소랑 야채 좋아하는데 동인인데 네. 1도 입도 안 되는데 저보다 키가 커요. 아니, 근데 그게 형이 진짜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응. 진짜 더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먹어서 이까지 클 수 있었다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감사한데 너보다 작다. 아니지 거지. 많이 먹어서 이까지밖에 안 컸다지. 아니 이렇게 컸는데 얘는 입도 안 됐는데 나보다 큰 게 짜증 나는 거지. 난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았어. 난 과일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그래도 다행히 이까지 컸다 생각. 그래야지. 아마 안 먹었으면 형은 어딘지 안 보일 수도 있다. 야 근데 작은 키 아니야. 맞아. 그치. 응. 맞아. 형 작은 키 아니. 응. 그래 작은 키가 우리 맞아. 비에 작은 거지. 작으면 귀엽잖아. 신발 높은 거 신는데 나 대학교 땡길 때 이만한 워커에다가 애들 다 커가지고 또 3cm 깔창 깔고 다 아, 기억나. 아, 그치. 모델 하는 친구들 다 크니까. 나처럼 먹었으면 진짜 컸을 거야. 근데 그건 그랬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른나른하게 그랬을 것 같아. 항상 밥 먹을 때 나랑 대결을 하더라고. 아, 나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얘는 대회를 나왔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자기 배찰 때쯤 되면 갑자기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니한테는 안 되겠다. 누가? 아 덤벼 몰라 했는데 니한테는 안 되겠다. 무슨 말인데 난 지금 밥 먹고 제가 항상 쳐요. 혼자 말했어. 누구한테도 나 제외하고 누구한테도 질걸? 너도 그렇게 입이 요새 원래는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한 70까지 찌고 나서 다이어트를 좀 급격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확 이제 배가 줄었어요 진짜. 그때 안, 굶으면서 빼가지고 한참 또 안 먹으면은 엄청 양이 줄긴 하지. 맞아. 그것도 먹는 걸 꾸준히 먹어줘야지 먹을 수 있지. 배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위가 줄어. 엄청나게 많이 먹는 녀석. 그렇죠. 호령이죠. 자문자다. 미안. 많이 못 먹어요. 잘 지금 먹어. 몇 킬로인가요? 그래 막 잘 먹지 많이는. 네, 많이 못 먹고 잘 먹지. 잘 먹습니다. 몇 킬로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 다 합치면 600? 그 엘리베이터 한 번에 잘 못 타는 정도랄까요? 아니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약간 살짝 이상한 게 여섯 안 맞아 이게 잘. 여섯 명 정원 초과인데 세 명만 타도 삐 소리가 나요. 어, 맞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어 맞아. 맞아. 바퀴라 늦어가지고 아파폰도 들어왔구나. 그래 뭐 어쨌든 뭘 어쨌든이야. 뭐. 들어와줘서 고맙다 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맞다.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혼자 속마음 얘기하는 그 장면 있잖아. 괄호치고 이런 거. 그 장면 같아. 아빠폰 데이터 무제한이지? 아니면 혼날 수도 있어. 대형의 목소리에서 꿀 떨어진대. 와 달겠노. 그레이스 러시아 그레이스 분들이 우리를 매우 사랑한대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도 이거 단 음식 때 짤짤한 짭짤한 음식. 짤짤. 오늘 우리 언어가 조금 살짝 단 음식 때 짭짤한 음식. 저는 단 거. 저도 단 거. 전 짠 거. 나 단 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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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어떻게 저런 그 약간 생각... 뭐라 해야 재능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생각머리를 갖고 도대체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 어떻게 그런 저런 판단력이 나오지? 어, 이런 그럴 때가 많은 거. 어 맞아. 근데 한 번씩 이제 콘서트에서 멘트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웃긴 멘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하찬이 형이 너 진짜 와 눈 대박이다. 다들 중국 사랑 마스터했다고 막 그러네요. 중국 사랑을 마스터했다. 아, 중국어 중국어. 오늘 왜 그러세요? 아, 중국어를 마스터했다고. 네. 아무튼 저는 단 거요. 갑자기? 아, 난 얘기 안 했거든. 한물. 아니 팬이 물어봤다고. 너. 전 짠 거요. 하늘이는 저 단 거요. 거요. 얘는 자극적이지 않은 거야. 꼽자면 단 거. 그럼 짠 거 좋아하는 사람 나랑 세미밖에 없어. 아니 근데 짠 거 단 거가 단 음식이 있나? 단 음식 있지. 있지? 고구마 마탕도 달고. 단 거 몇 개 없지 않아?
찾아보면 많지. 떡볶이. 설탕 들어간 건 거의 좀 다 달지. 떡볶이도 달고. 호떡도 달고. 호떡도 달고. 떡볶이는 반쪽 아닌가? 좀 달짝지근하지. 짜 떡볶이가 짜진 않잖아. 그치. 아, 짠 떡볶이는 뭐였어? 그치.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간식 그런 초콜릿, 사탕 이런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맞아, 짠 간식도 있잖아. 짭짤한 감자칩. 뭐 예를 들어도 짜고. 썬칩이나 하리보 둘 중에. 그럼 난 짠 거. 오케이. 고구마 맛. 오케이. 근데 그 맛 고구마 맛다. 그걸 이제 딱 바로 나오네. 그거 달잖아. 고구마 맛탕 진짜 맛있는데. 할 줄 알아? 못하지 못하나? 할 줄 안다. 어,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안 먹을래. 그 야, 쑥 알아요? 쑥, 의연이 쑥 베트남에서 실수했었을 때 웃었지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쑥, 아닌 척했습니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해? 쑥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전 부쳐먹는 거. 떡. 아! 쑥떡! 쑥떡 맛있지. 아, 쑥떡 맛있는데. 쑥떡 그거 조청 찍어 먹어도 맛있어. 제 후드티가 배꼽까지 내려올 것 같다고. 너무 많이 내려갈게 지금. 아, 이거? 아. 느끼한 거 매운 거. 전 매운 거예요. 나도. 난 느끼한 거. 나도 느끼한 거. 전 요즘에 매운 거? 난 진짜 요즘 매운 거를 너무 못 먹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매운 거. 사실 아까 떡볶이 먹은 것도 좀 매웠거든요. 공항 패션이요? 근데 요즘 비행기를 좀 많이 타 가지고 근데 좀 편한 게 힘들어. 편한 게 최고야. 한 시간을 가도 편한 게 최고야. 공항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저예요? 내일 몇 시인가요? 시간이 안 나왔어. 오후에 가요. 오후에. 비행기 시간 안 나왔어. 비행기 시간은 아직 안 나와. 아, 근데 내일 가는데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거 팬카페에 올라왔을 걸? 지금 올라왔어? 아, 올리지 않았나? 공지를 안 올려온 거 오후에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 팀장님이 오늘 4시 몇 분 비행기라고. 아, 진짜 저희 일단은 근데 점심 먹고 언제? 출발하거나 그럴 거 같은데요. 4시 55분에 단톡으로 말고. 4시 55분 비행기야. 이거 팬카페 올라왔다니까. 4시 55분 비행기래요, 여러분들. 네, 저희는 아마 1시쯤 출발하지 않을까요? 공지 올렸어요.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직접 요리하기, 배달 주문하기. 저는 배달. 저도 배달. 근데 혼자 산다면 요리하기. 혼자 살면 배달. 아, 그거 좋아해. 누가 해주는 요리 먹는 건 좋아해. 나 혼자 살면 난 내가 음식을 해보고 싶어. 나도.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하면 되잖아. 한두 번 하다가 다시 시켜 먹을 것 같아. 아, 이거 후드티 그 뭐지? 그 동물 유기견들 저기 뭐야 후원하는 거기에서 한 거라 브랜드는 아니고요. 착해. 정말 좋은 후드구나. 굿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런 게 엄청 좋아 또. 동물 애호가 김동현 씨. 강아지 안 키워봤죠? 아, 옛날에 키워봤다 했네. 해외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 아, 좋아요. 근데 너무 해외 다니는 거. 네.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건 조금 힘들죠. 저도 힘들지만 얘 둘이가 제일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키가 크잖아요 일단. 제일 불편한 점이 그거죠. 허리 아프고 이런 거. 비행기에서. 그 때문에 형이 안 믿나? 나 잘 끓여. 라면 맛있게 잘 끓이나요? 나 라면도 못 끓인다. 전 라면 진짜 잘 끓여요. 저 곧 있으면 브이로그 올릴 건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라면 만든 거 있거든요. 라동. 여기서 라면 끓인다고? 와, 난리 났네. 화력은 좋겠다. 그래도 바쁠 때가 좋은 거래.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 봤던 먼녀 프로필에 다운이 특기는 요리라고 써져 있던데 진짜예요? 요리요? 아니 요리가 아니라 오리. 요리? 아, 그때까지는 좋아했을 거예요. 그때는 숙소 생활하기 전이어가지고. 아, 좋아했었는데 여기선 못해가지고 바뀌었을걸요? 해도 그러면 싫어. 오케이. 네, 좋네요. 하늘 하트. 아, 왜? 아니 댓글이 존네이유라고 적혀져 있어서 그런 거야. 효과음 아니야? 존네이유. 뭔지 알지?
한번 만나고 싶어요. LA 한번 오세요. 아, LA 그, 가고 싶은데 라 그 민기라 어, 불러주시면 언제든 저희는 가르향이 있죠. 라이브 언제까지예요? 곧 뭐라고요? 뭐라 해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 8시 넘으면 이제 옆집에서 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몇 시까지 한다 말은 못하겠고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다운이 요리 취미였었을 때 특히 뭐 해먹었었어요? 옹스짝 삼각김밥. 저 요리 취미였을 때? 집에서 해먹었었을 때 한식 했을 거 저는 그거 많이 했었어요. 스파게티 만들었을 거 같은데. 나 그거 계란 비벼 먹는 거. 간장 계란밥. 아, 그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요리야? 계란 풀어서 밥 빼가지고 간장 넣으면 끝 아닌 그거? 그게 요리지 그럼 디저트요? 근데 진짜 여기서 밥 못 안 치는 사람 나. 진짜. 밥을 못 이거 밥을 못 씻는다고? 아니 나 아니, 밥을 그 밥 해가지고 물 맞춰가지고 그 할 줄 모르는 그걸 못해? 밥을 못해? 밥을 삶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그거 양은 냄비 같은데 그 국이 아니라 밥 그릇 그거 하나 부은 다음에 물 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목 맞아. 딱 여기까지 손목 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로 맞추면 돼. 내가 집에서 설거지는 많이 했거든. 근데 밥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그래서 자취할 때도 맨날 햇반 사 먹었거든. 아 원래 요새 햇반 잘 나오는 햇반 진짜 잘 나오지. 잘 나와. 갑두기 영준 씨 도련님이네요. 귀하게 컸어. 나 설거지 하는 남자야. 동인 하트 주세요. 네. 오빠들 중에 손이 제일 작은 오빠가 누구예요? 동현이 형일 것 같습니다. 아, 짱아도 길걸? 우리 손 재볼까? 손가락 길어. 손 한번 재볼까? 바닥이 작지. 토너먼트로 가볼까? 아니야, 내가 손이 길어. 토너먼트로 가볼까? 근데 나도 손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 근데 1등은 내가 제일 작을 것 클걸? 내가 제일 작을 것 같은데? 동현이가 제일 작을 것 같아. 동현 아직 기다려. 딱 봐도 내가 더 작을 것 같아. 일단 형이나 보았고. 민기랑 대형이 한번 대봐. 내가 일단 발이 내리거든. 대형이보다 내가 더 작아. 대형이 그래 손이 커. 와랑 재보면 돼. 내가 백결이보다 클 수가 있어. 와, 야, 너 아니야 너 형이랑 재봐. 닌 여기 물갈퀴 있으면 완전 오리 커 오리 그. 손에 나무 기네. 형 기네. 와. 형 길어. 진짜 기네. 내가 세미. 아 잠깐만 이렇게 재면 당연히 형이 길지. 이거 봐. 이렇게 재는데. 살짝 조금 재도 내가 기네. 그래도 손가락이 길네. 민기나 하영이 형하고는 또 그 하나? 민기가 그래도 크지. 아니 근데 진현이 형 거의 똑같은데. 내가 손가락이 좀. 더 이상 제일 큰 사람은 게 찾았다. 뚠뚠. 제일 큰 사람은 활찬이고 제일 작은 사람은 다운이에요. 어 진현이 형 해봐. 정훈이 내가 손이 길어. 나 손가락이 길어. 형도 진짜 작아. 나 손가락이 좀 짧아서. 니도 기네. 응 나 좀. 아니 왜 이래? 잠깐만 나와봐. 전우와 직녀야? 아 정훈이 형 둘이 같아. 아니야 아, 그래도 귀엽네. 손바닥 정훈이 형이 비슷하네. 정훈이 형이 작다. 정훈이 형 딱 봐도 생긴 손가락이 더 작은데. 정훈이 형 그래요. 활찬 씨가 제일 크고 다우 씨가 제일 작습니다. 아 동인이가 더 길었어. 아 진짜 아니야. 정훈이 형 손이 제일 작다고. 나 손 별로 안 작은데. 나 그래서 난 약간 손 커서 좀 약간 그거 있어. 콤플렉스? 춤출 그 춤춘 영상을 보잖아. 그럼 난 나를 보면은 손밖에 안 보여. 아 맞다. 그럼 맞다. 근데 손 잘 보이더라. 어. 나를 보는 지금 맞죠? 안돼 봐. 여기잖아. 야 근데 네 손 길면 피아노 치면 좋겠다. 야 한 두 배 차이 나는 거 같은데. 한 마디가 나. 땀이야. 아 나 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의현 씨 하트 달래요. 코너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버튼이야. 먼녀의 가장 잘생긴 사람은 의연이에요. 저희 비주얼이죠. 네. 아 왜? 아예 갑자기 민기 웃는 게 너무 웃겨. 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불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아 이거 다 좋아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들이 해주신 거잖아요. 뭐 나쁜 일 있어요? 아니. 아 각자 좋아하는 재질의 이불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약간 극세사 이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지금. 아 좋아해, 좋아하는데. 어 근데 이거잖아. 이거 여긴 좀 극세사 재질이잖아. 어 맞아. 밑에는.
나는 좀 이 이불을 쓸 때는 더울 때는 이거로 넣고 맞아. 추울 때는 여기 맞아. 이걸로 넣고 밤에 자다가 다리 땀차고 한쪽 빼도 여기 올리면 시원하 봐. 맞아. 여기 재질이 좀 달라서 맞아, 그런 거죠. 좋아. 호령 오빠 너무 재밌어서 얼굴만 봐도 웃기대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대형 세 제일 잘. 난 그런 세수 제일 잘한다. 세수 제일 잘하는 남자. 농담이고 잘 생겼죠. 동현 오빠가 제일 잘 생기. 아니 왜 친구들한테 300대를 맞았어? 어? 뭐라고? 대단한 친구들이네. 저 오빠들한테 진심 미쳐서 친구들한테 거의 300대 맞았어요. 음? 그게 왜 300대나 맞을 일이야? 아니, 격투기 하실 수도 있잖아. 아 스파링 아 막 좋으셔가지고 아 너무 행복했어. 어떻게 좋아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럼 300대를 세셨어요? 이제 너 민기 오빠 꿀기당 아 귀가 꿀이라고 꿀기 꿀기는 뭐 어떻게 꿀꿀이기? 꿀기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꿀처럼 신나 이런 거 아니야? 꿀처럼 귀엽다고? 귀엽다 뭐 꿀이 귀여워요 형은? 그게 말이 안 되네. 달콤하게 귀엽다? 아 오 요즘 사람인가 보다. 형 인싸요? 헬스장 가서 인싸 단어 배우고 오나 보네. 멋있어? 그 성장은 안 하고 이 사람이 말이야. 군발 갑자기 다른 멤버들이 하는 슈의 라면 게임 보고 싶다. 슈의 라면 게임 뭔데? 아 그거 진짜 어려워. 그 주니어 네이버 했는 거. 그 옛날에 많이 했어. 그런 거 라면? 그 옛날에 뭐 분식왕 그런 게임도 맞아, 있었는데. 맞아. 만두 목욕탕 때문에. 만두 만드는 게임도 있는데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 입맛이 이상해 그 사람. 그 입맛도 나와? 아, 그니까 내가 만들어서 줘가지고 그 사람이 맛있어야 되거든. 근데 다 맛없다 해. 그럼 그 사람 입맛을 어떻게 백종원 선생님이 오셔야 되나? 이거 정말 맛있죠? 자, 제일 좋아하는 색깔들이 뭐예요? 저는 파란색이요. 근데 요즘 파란색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려고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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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즘 흰색이 좋다고. 네, 다음. 난 검은색. 에이, 형광색이면서. 맞아. 형광색. 알지. 진현이 형은 은색 좋아하지. 왜? 헬스장이 다 은색인데. 봉하고 다 은색. 나 아무튼 그래. 난 아무튼 그래. 네. 그래? 저도 검은색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저는 없어요. 저는 요즘 없어요. 자연의 그, 이치. 저는 회색. 회색. 네. 아, 어. 회색. 회색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저도 네, 검은색 좋아하는 거 같아요. 또 바뀌었어. 저도 근데 난 딱히 막 뭔 색을 딱 좋아하는 게 난 색 다 좋아해서 무지개. 나 무지개 사람이니까 무지개. 왜 무지개 사람? 그 대표님이 보내주신 거 한자 뜻. 본인 뜻이 무지개. 아, 아 진짜? 한자가 무지개 본인. 무지개 사람이던데. 무지개가 왜 사람이요? 아니 무지개 동에 사람인데 가지고. 무지개만큼. 일곱 가지의 사람이네.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아 살짝 그런 거지 이제 무지개는 잡을 수 없으니까 잡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넘사벽. 깊은 뜻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다우 씨? 저는 검정색 좋아해. 네. 하이찬 씨? 저도 흰색? 응? 핑크 좋아하잖아. 핑크. 아, 다 좋아해요. 하나만. 네. 하나만. 진짜 리얼 하나만. 하나만? 응. 요즘은 좀 흰색. 흰색. 예. 유현 씨는? 전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거를 꼽으면 안 돼? 예. 싫어하는 것도 좋아. 싫어하는 건 보라색 싫어요. 아, 보라색. 아, 응. 아 그래요. 나 빨간색. 빨간색. 저 다 치워버리네. 어? 다 보라색 있는 거 다 빼세요. 어, 보라색 진짜 세상에 제일 싫어 진짜. 호령이 형이 은근히 옷에 보라색이 많네. 맞아. 네. 엄청 알록달록. 칼라.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그 연기 형이 튀는 색이 엄청 많네. 좀 많아요. 예, 네. 제가 꽤. 근데 그거 진현이 형 거 아니고 연기 형 거지? 어, 저쪽은 다 내 거. 아.
난 옷장에 있어. 이야. 우리가 다 옷장. 양보했다. 네? 멋 있어. 매실매실이에요. 저도 써야죠. 매실이에요? 매실이에요. 그래. 아, 매실이라고? 나 써야지. 몰라. 너, 어, 그냥 보라색은 그냥 진짜 그냥 진짜 너무 싫어요. 아니야, 근데 보라색도 이뻐. 아, 그냥 싫어. 저도 안 좋아해. 옷 입을 때 색깔이 싫다는 거지. 네, 그런 거죠. 하긴 보라색 옷 가지고 있는 걸 못 봤어. 민기? 난 그냥 내 물건에 보라색이 있으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보라색 흔하지 않진 않아요. 보라색 옷이 뭐 좀 옷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소화제를 먹는 것도 괜찮아. 내가 이래서 구둥이구나. 제일 안 웃긴 멤버. 그래요. 나 지금 터졌는데. 나 이해 못했어 뭐라고. 이제 그 보라색 옷을 소화를 못하니까 소화제를 하나 먹으면. 아. 잘했어. 고마워. 이거 흰색. 그래,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뭐. 이거 흰색 아니야? 이거 회색깔이지. 뭐 보여? 어떤 거? 흰색이지. 이거 무슨 색이게요? 이러면서. 흰색, 흰색. 흰색이지. 회색 아니야? 나, 흰색. 그 글밖에 안 보여. 이거? 물음표? 좀 탁한 아니, 아니. 흰색이네. 탁한 하트, 흰색. 하트. 어, 탁한 이거 물음표로 흰색. 나오는데? 탁한 흰색이라 회색처럼도 보여. 아, 아이폰만 나오나 봐. 이거 아니. 아니 나도 나와. 오케이. 아이보리로 갑시다. 어, 왔는데. 흰색. 아이보리. 이건 인. 어 왜 이래? 흰색이네. 흰색 같은. 어, 흰색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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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한 흰색. 흰색. 근데 저건 물음표로 물음표로 뜨는데. 뭐 이러지. 흰색이네요. 아 업데이트 하래요. 업데이트. 아. 난 업데이트 했는데 뭐야 왜 이래? 아, 위, 아예... 위에서 데이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뜨던데. 아 진짜. 어 안녕. 업데이트가 위에서 데이트. 아 나가라. 좋다. 오늘 샘이 많이 좀 그거랬네요. 아 새로 산 필름인데 깨졌어. 괜찮다. 다음 단체 브이라브 할 때는 이제 연습실 가서 합시다 저희. 그래요. 이제 여기. 좀 조심스러워져. 눈치 보여요. 싱크대 뿌려줘. 여러분 우리 집 챌린지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저도 그 댓글 하다가 그거 듣긴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집으로 가자. 그 2PM 선배님이잖아요. 2PM 선배님들 노래 그거 같아요? 우리 집 챌린지. 아 노래 나왔어요? 아니요 옛날 거 예전에 나왔던 거. 3년 2년. 근데 그 챌린지를 그 안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따로 뭐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처음 들어봤네. 챌린지.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 노래잖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이사와해. 아. 단 아무도 모르게. 그게 좀 2년 전, 3년 전 노래인데 요즘 또 갑자기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오래됐는데. 2, 3년 전 알걸? 오래됐다. 엊그제? 더 오래됐겠다. 오. 우리 집 잡아. 우리 집 가자. 그래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가보겠습니다. 올려달래요. 스릴러 영화 보면서 먼저 우는 사람 누구세요? 하늘 씨. 나 안 울었어. 하늘 씨. 난 울진 않아. 쫄지. 뭐지? 도망갈 걸? 못 봐. 어 도망가.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게 이제 형이지. 네, 무튼 오늘 브이라이브 내일 또 일본으로 가고 이래서 오래간만에 이건가? 근데 이게 언제 나온지는 안 중요해. 아무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챌린지 챌린지 준비해서 2015년 챌린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해외 공연이 많긴 한데 틈틈이 브이라이브를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희 씨가 동희 씨가 오늘 센터니까 동희 씨가 마지막 멘트. 네, 아무튼 이렇게 해외 투어 같은 것도 이제 그레이스 분들이 다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스케줄 일본 스케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그리고 브이라이브 또 할 테니까 많이 또 놀러 와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집 챌린지 약속할게요. 네. 약속해줘. 네. 네, 무튼 오늘 또 놀러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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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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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